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전교통국장 윤희돈입니다. 최근 진행한 2021 민생정책 설문조사에서 시흥시민은 우리 시 도로교통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분야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로교통 인프라의 우수평가 상승률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시흥시 교통개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교통은 시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흥시는 그간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철과 체계적인 버스 노선 부족, 분산된 도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편리성과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시흥시 교통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해선이 개통했고 수인 분당선도 구간별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신안산선, 경강선 등 각종 전철 사업이 가시화되고 제2경의선과 신구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는 등 전망도 밝습니다. 시흥시는 올해를 혁신적 교통체계 개편의 원년으로 삼아 시흥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올해 초 시흥시는 철도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현재 시흥시를 지나는 철도 노선은 서해선, 수인 분당선, 4호선 등 총 3개입니다. 여기에 신안산선과 경강선이 노선을 확정한 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올해 제2경의선과 신구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바 있으며 인천발 KTX 관내역 정차와 GTX-C 노선 및 인천 2호선의 시흥시 연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산선은 지난 2019년 착공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될 경우 시흥시청 역에서 여의도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경강선 시흥 성남 구간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을 비롯해 광명, 안양, 의왕, 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의 핵심 노선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GTX-C 노선 오이도역 연장도 계속 추진합니다. 지난 6월 완료된 사정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경제성이 1.38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오이도역 연장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신구로선, 제2경의선은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국도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협의하고 인천발 KTX 관내역 정차와 인천 2호선 시흥시 연장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관내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올해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통해 서울과 인근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기존에 운행하던 3,300번은 2대, 3,400번은 1대를 증차해 지난 6월 운행을 개시했고 3,200번 1대도 8월 새롭게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시흥 능곡에서 시작해 시흥시청과 목감을 지나 사당까지 운행하는 3,302번 버스 7대 역시 내년 초 운행을 시작합니다. 버스 이용자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주요 거점 정류소만 정차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인 P9530번과 P9540번 노선은 지난 7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늘리고 인근시를 통과하는 노선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올 상반기 마을버스 8번과 8-1번이 신설됐고 수요가 많은 5번 노선은 증차해 운행 간격을 줄였습니다. 안산과 안양, 광명을 오가는 시내버스 역시 증차를 통하여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든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수도권인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미래의 꿈나무 시흥 청소년에게 기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6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월 30회 최대 3만 300원 이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는 9월까지 시흥형 기본교통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접수기간을 거쳐 10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기본교통비를 지원받아 수도권 내 어디로든 부담없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원 대상 연령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 운행 지역은 22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이동 예정일에 행복택시를 불러주시면 10km 이내에서 경기도 버스 요금인 1,450원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들의 든든한 다리 희망 4바퀴는 관내 32대가 운행 중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을 오갈 수 있습니다. 보행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요양등급 1, 2급 그리고 병원에 통원해야 하는 임산부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아니라면 관내 25대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의 교통 불편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시흥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올 상반기 195면의 주차면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4월 착공한 도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는 10월에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목감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도 시작합니다. 또 시흥시만의 공동체 중심의 특별한 주차문화 나눔주차장 사업도 시민과 함께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의 상생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주민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나눔주차장 6개소 97면이 완성됐습니다. 노후 신호등이나 CCTV 교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일상의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혁신, 시흥시민의 한 걸음이 더욱 커집니다. 교통이 곧 도시 브랜드입니다. 교통은 도시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시흥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리적 이점을 도시의 강점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전철 중심 교통체계 확립, 유기적인 광역 시내 버스 노선 확충으로 56만 시흥시민이 편리한 발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어디로든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복지 구축으로 50만 대도시 시흥시의 교통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